자, 계속 이어서 12번 문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갯벌이 뭘 하는지, Let's see what mudflats do부터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mudflats are home to a lot of living things at the seaside. 그러고 나서 이과의 주요 문법, 병렬 구조. 또는 상관 접속사. Not only very small living things like plankton, but also crabs and fish live there. Mudflats provide various types of food for them. Also, many birds eat food on the mudflats. 그러면서 crab이 mudflats are my home sweet home 였고요. 자, 지금부터는 인간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Mudflats are good for people too. 그래서 머더플래츠는 갯벌은 사람들에게도 또한 유익하다. 요거 중요하죠.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 오케이. 뭐 여기에 12번하고 13번 사이에 뭐 How are mudflats good for people? 이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How Are they, 학교에 mudflats day 처리해서 How are they good for people? 이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How are they? How are mudflats good for people? 오케이, 그래서 people who live near mudflats areas make a living. 요 통째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고 있습니다. By doing, by catching fish and other sea animals nearby. 오케이, 뭐,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뭐, 요 녀석도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갯벌 지역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간다. 생계를 유지한다. By catching fish and other sea animals nearby. 근처에 있는 물고기와 그리고 다른 해양 동물들을 잡음으로써.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이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바꿔 쓸수 있는 건 대시 되고요. 그 다음에 생략이라든지 또는 뭐 위치라든지 위치 안 돼. 그 다음에 whom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om도 안 돼. 그 다음에 생략 전부 다안 되죠. 그래서 who 또는 that 여러 가지를 골라라 해서 who that을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형태적으로 중요한 거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가 자 전체 시제가 현재 시제죠. 그리고 선행사 people은 암만 길어봤자 day가 되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live의 형태는 지금처럼 to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live의 형태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near mudflat areas 뭐 전치사 near죠. 그래서 갯벌 지역 인근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전치사 near로 만들고 있고요.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들이니까 뭐또 여기도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선택해야 되겠죠. make의 형태도 live의 형태, make의 형태. 왜 live가 다른 형태가 아닌 live가 되어야 하는가? make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수거. 뭐, 같은 표현. make 대신 쓸수 있는 건 earn이라는 동사를 써도 되겠습니다. earn a living. 해도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make a living, earn a living.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 by doing이니까. 여기에 by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catch의 형태는 동명사 형태만이 가능하다.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란 뜻이죠. 잡음으로써. fish and other sea animals는 뭐 요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earby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nearby는 형용사로서 형용사나 또는 부사로서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요. 지금은 형용사고요. 근처에 있는이라는 뜻의 형용사 또는 부사입니다. 근처에 있는 물고기와 그러니까 뭐 갯벌 근처에 있는 뭐 nearby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건 여기 있어요. 이거 요거 near mudflat areas를 이 자리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뭐 똑같은 걸또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nearby라든지 뭐 대체할 수 있는 건 round 같은 녀석도 있습니다. round, rounder, 뭐 butterfly areas 뭐 이런 거 round nearby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되겠고요. 오케이, 갯벌이 갯벌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앞에 뭐 여기 요 덩어리 앞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보금자리가 된다고 했고 사람들이 개를 뭐 먹이 사슬상에서 인간이 얘들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들 또 잡아서 뭐 직접 먹거나 또는 팔거나 이렇게 해서 make a living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thanks to mud flats 그래서 덕분에 갯벌 덕분에 people can get fresh seafood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 신선한 해산물을 뭐뭐 덕분에 할때 땡스 투니까 요거 빈칸이라면 요 자리에 땡스 투 들어간다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뭐그 다음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먹고 산다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이로운 걸쭉 얘기하는 덩어리입니다. 12번부터 17번까지가 자 어떤 식으로 또자 생계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15번부터 인간에게 이로운 거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People can enjoy 즐길 수가 있다. Fun activities such as mud sliding and body painting on mud flats. 뭐온 이런 거뭐 크게 어렵지 않겠죠. 뭐 such as 정도 보입니다. 예,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건 인간들이 즐길 수가 있다. 재미있는 활동들을 갯벌에서 재미있는 거 많이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와 같은 such as mud sliding and body painting을 어디에서 on mud flat 갯벌에서 뭐 mud sliding 뭐 진흙 미끄럼이겠죠. 진흥 미끄럼과 그다음 body painting과 같은 재미있는 활동들을 즐길 수가 있다. 뭐 such as 바꿔 쓸수 있는 건 like가 있겠습니다. such as나 like는 뭐 뭔가 예시를 들고 싶을 때 예시를 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는 이렇게 것이 나오고 있죠. 뭐 만기라부터 댐이 될수 있는 이런 덩어리가 오는 거댐뭐잇 이런 게 되는 거 덩어리 오는 게 전치사가 하는 역할이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자, also가 보이네요. 이번에 also. People can also watch. 사람들이 또한 볼수 있다. 그 also 같은 것들은 뭔가 추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아, 참, 맞다. 이거 깜빡했다. 이것도 얘기해야지 할때 쓰는 부사 also죠. 사람들이 또한 볼 수가 있는데 뭘볼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A large number of birds. 엄청난 숫자의 새들을 that feed on 새들은 새들인데 어떤 새들 that feed on sea animals there 거기에서 해양동물들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자 여기서 설명할 건요 녀석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feed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리고 feed on이라는 수거 feed on이라는 수거 there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면 되겠네요. 아 선생님이 뭐 지금 원래 형광펜만 칠해야 되는데 설명까지 거의 해버리고 있네요. 예. 큰 관계는 없죠. 여러분도 형광펜 저랑 비슷한데 예상했을 테니까. 자,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나오네요. 보이가 말하기를 Mud flats are nature's gift to living things. 갯벌은 뭐다? 자연의 선물이다. 선물이 선물인데 어떤 누구에게 주는 사람 뭐 생물들에게 주는 생명체들에게 주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자연의 선물이다 뭐 요런 것들 챙기면 되겠죠. 자, 요 위에 형광펜들은 다 설명했으니까 뭐 크게 많이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여기 애들 15, 16번 문장에 있는 15, 16, 17번 문장에 있는 형광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뭐 15는 다 얘기했네요. 뭔가 예를 들때 such as like 쓸수 있다는 얘기했고요. 그다음 자 여기에 also 때문에 뭐가 어떤 문제가 출제 가능해지냐면 문장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장 순서 또는 문장 배열 문제예요. 그래서 뭐 16번 문장이 15번 문장 뒤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also 때문입니다. 예, 사람들이 재미있는 활동들을 즐길 수 있어요 했고 아 사람들이 또할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아 맞다 볼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lso 때문에 문장 배열 문제, 문장 순서 문제. 오케이. 그래서 15 다음에 16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also와 같은 부사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올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만약에 올소를 쓰지 않고 똑같은 효과를 주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moreover 같은 거, moreover라든지 앞에서 설명했던 besides 같은 거, besides 같은 걸 올소라는 부사 대신에 올소는 부사고 moreover나 besides, 뭐 in addition이라는 것도 앞에서 얘기했어요. in addition, ition. In addition, 뭐 additionally, 뭐좀 많아요. 게다가란 뜻으로 쓰는 접속 부사들. 뭐 일단 요 정도 알아두세요. 뭐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moreover 같은 것들을 also 대신에 쓸수 있는 접속 부사 이런 걸쓸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좀 중요하게 보입니다. 자, 일단 a large number of 뒤에는, 자, 선생님이 뭐 이거 지금부터 설명할게. 수량 형용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량 형용사 설명이,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맨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거 보면, many books, money 중에서 뭐냐, 이런 설명이죠. 그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every가 있다. every가 있는데, every book이 맞냐, every books가 맞냐, every money가 맞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전부 다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예요. 뭐 every 같은 경우엔 요 every book밖에 안 되면서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러면 a large number of, large는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설명을 위해서는 기본 형태인 a number of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a number of. 자, a number of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 의미가 many하고 같은 뜻입니다. many. 뭐 여기에다가 large를 넣은 거는 여기에 so many 하고 뜻이 같다고 보면 되겠죠. 매우 많은 so many, a large number of. 뭐 어쨌든 a number of가 many 하고 같으니까 이번에는 a number of books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a number of books 또는 뭐 a large number of books는 많은 개수의 책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뭐하고, a number of는 뭐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the number of라는 표현도 있어요. the number of라는 표현도 있고요. 일단 the number of, 뭐 하나만 바뀌었죠. 있고 the 있고 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자, the number of, 일단 books, money 중에서 the number of books밖에 안 됩니다, 얘도. 자, 근데 the number of의 의미는 뭐뭐의 개수란 뜻이야. 뭐 개수가 원래 맞는 말인데, 뭐 어쨌든 뭐뭐의 개수란 뜻인데, 자, the number of books는 뭐뭐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예요, 숫자. 뭐 도서관에 있는 the number of books가 천 권이다, 뭐만 권이다 이렇다 치면 the number of books는 암만 길어봤자 하면 it이 됩니다, it. 뭐뭐의 개수,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근데 a number of books는, a number of books는 암만 길어봤자 하면 당연하게 많은 책들이니까 얘는 they가 돼요. 그래서 a number of books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복수 동사랑 어울리겠죠, 당연히. 하지만 the number of books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단수 동사가 어울리겠죠. 자, 지금 설명하는 정리하면 a number of는 books가, The number of도 books인데,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기 때문에 many books는 당연히 they이고, 주어 자리에 이런 표현이 사용됐을 때는 복수 동사와 are와 같은 복수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하지만 the number of books의 뜻은 뭐뭐의 개수, 책의 권수, 몇 권인지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얘는 many books니까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어가 붙었죠. A large number of birds니까 많은 새들, so many로 바꿔 쓸수 있다고 설명됐죠. 매우 많은 새들을, they can watch so many birds, really many birds. 근데 so many 뭐 이런 것들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는 a large number of가
아주 적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많은 새들을 엄청나게 정도 large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새들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 지금 현재 시제 표현이니까, 게다가 선행사가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day 취급해서 여기에 do가 들어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feed의 형태. 다른 형태 안 되고 feed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feed on이라는 숙어도 꼭 외워두시란 얘기는 이 자리에 빈칸 했을 때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feed on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을 주식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뭐뭇을 먹고 살다라고 돼 있는데요. 뭐뭐를 먹고 산다라는 얘기가 무엇무엇을 주식으로 삼다. 주식으로 먹다.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이런 뜻이죠. 거기에 갯벌에 있는 이겠죠. 여기에 뭐 in the mud flat 또는 뭐 on the mud flat입니다. mudflat in the mud flat 또는 on the mud flats 거기에 있는 갯벌에 있는 동물들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많은 새들을 사람들이 또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였죠. 그래서 선행사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전환을 가능하겠다. 이번에는 who나 whom 같은 것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that which. 그 다음에 저 앞에 여기는 who하고 that밖에 안 되고요. 주격관계대명사 두 개가 나오는데 한 번은 사람, 한 번은 사물 또는 동물. 그래서 that which죠. 이번엔 생략 불가. 16번 문제 설명이 좀 많았는데요. also 때문에 문장 순서에 대한 얘기했고요. a large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고 의미는 많은 새들이라는 의미다. 근데 이게 더가 돼 있으면 혹시 더가 돼 있으면 이거 틀린 표현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많은 새들입니다. 새들의 숫자 몇 마리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뭐의 숫자가 아니고 많은 새들이란 얘기를 하려면 더가 아니고 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사물 선행사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말하기를 자연의 선물, nature's gift. 여기 소유격 와야 되겠죠. 그냥 nature 또는 뭐 natural 이런 것들은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gift to 해서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란 뜻으로 전치사 빈칸 문제, 전비 문제, 전치사 빈칸 문제, gift to 뭐 living things 생물들에게 주는 자연의 선물. 이런 표현, 전치사 2가 와야 된다는 거. 전치사 빈칸 문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 했고요. 18번부터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어디에서 이해되는 거야? Let's see what mudflats do. Why don't we see what mudflats do?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다양한 생명체들의 보금자리, 인간에게 도움. 자, 내용 정리하면, 시작은 인간에 도움이 된다는 걸 be good for를 썼습니다. 이제부터 내용 정리죠. 크게 보기, 넓게 보기. Mudflats are good for people too. 자, 그래서 생계를 이어간다. Near mudflat areas에서 살고 있는 people who live near mudflat areas, they make a living. 뭐함으로써? By catching fish and other sea animals nearby. 인근에 있는 물고기와 다른 해양 동물들을 잡음으로써 by doing. 그 다음에 thanks to mudflats, people can get fresh seafood. 그래서 13번 다음에 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잡음으로써 했으니까 신선한 해산물을 얻을 수 있는 거 맞죠? 13 다음에 14가 오는 게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people can enjoy 사람들이 그냥 생계만 이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레저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레저를 즐길 수 있는데 뭐와 같은 mud sliding and body painting과 같은 such as on mud flats 갯벌에서 그 다음에 people can also watch 철새들이죠. 철새들 a large number of birds that feed on the sea animals there.
그래서 남자아이가 말하기를 만화처럼 또 말풍선에 나오겠죠. 남자아이 그림 만화 하나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Mother Flesh and Nature's Gift to, 전사 to, Living Things, Gift to. 요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고, 그 다음에 또 심화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로 시작하냐? 뭐뭐에게 이롭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갯벌이 이롭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또한 역시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됐죠? 오케이. Mother flesh are good for people too. 이렇게 얘기하죠. Mud flats are good for people, too.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긴 문장.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갯벌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거 나오죠. 생계를 이어간다. 그 다음에 뭐 함으로써 물고기와 뭐 다른 해양 동물들을 잡음으로써 어디에 있는 인근에 있는 요런 구조로 돼 있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People who live 형태 주의하라 했죠. Who live where? Near mud flat areas가 암만 길어봐서 대니까 동사는 do가 들어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거, 생계를 이어가다, make a living.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면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니, how do they make a living에 대한 대답, 뭐뭐 함으로써니까 by catching what? Fish and sea animals. Fish and other sea animals. 어디에 있는, 인근에 있는 형용사 부사 nearby. People who live near mudflat areas make a living by catching fish and other sea animals nearby.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할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신선한 해산물들을 하고 이 앞에 갯벌 덕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갯벌 덕분에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신선한 씨푸드를 해양 해산물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 덕분에 할때 통째로 외우라고 했죠. Thanks to mud flats.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 People can get 무엇을? Fresh seafood. Thanks to mudflats, people can get fresh seafood.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먹고 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레저도 즐길 수 있다. 두 가지 나오죠. 두 문장, 요 문장, 요 문장. 요 문장의 내용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활동들, 뭐와 같은, 뭐, 지능 미끄럼틀과 바디 페인팅과 같은 것들을 어디에서, 거기에서. 됐습니까? 뭐, 요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사람들은 또한 볼수 있다. 뭘볼수 있다? 많은 수의 새들을. 새들은 새들인데 어떤 새들? 주식으로 먹고 사는, 뭐를? 해양 동물들을 됐습니까? 이런 문장들이 쭉두 문장 연속 나오죠. 오케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부터 시작됩니다. People can enjoy what fun activities? 뭐와 같은 such as mud sliding and body painting. And body painting 어디에서? On mud flats에서 뭐 there 해도 되겠죠. 거기에서 People can enjoy fun activities such as mud sliding and body painting on mud flats. Okay, such as like 예를 들때 쓰는 거. Okay. 다음 문장은 뭐 관찰할 수 있다죠. 그들은 또한 이란 말이 들어가서 글의 문장의 배열에서 요 문장보다 한칸 뒤로 가야 되는 거. 또한 볼수 있다. 뭐를 볼수 있다. 많은 수의 새들을 뭐 해양 동물들을 먹고 사는 주식으로 삼다라는 수거 관계사 나옵니다. They can also watch죠. People can also watch. 자, 많은 새들이란 표현, 새롭게, 여러분들 새롭게 배운 표현으로 많은을 하고 있습니다. Many birds 말고, a large number of birds. 그 다음에 이제 꾸며주는 말 시작됩니다. That feed on. 형태 주의하라 했고, 전치사. That feed on sea animals 하면 되겠네요. The sea animals. 어디에서? There. 거기에서. On mud flats. In mud flats. They can also watch a large number of birds that feed on the sea animals. There.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애가 이제 뭐 이런 말 하죠. 남자애가 뭐라 그러냐? 갯벌은 자연의 선물이다. 누구에게 주는? 생물들에게 주는. 여기 전치사 누구에게 주는 선물 할때 전치사 익히라고 했고요. Mudflats are nature's gift. 이런 얘기하죠. Mudflats are nature's gifts. 누구에게 주는? To living things에게 주는 전치사 to living things. Boy, mudflats are nature's gift to living things.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심화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심화 자료 준비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Mudflats are good for, be good for people too.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니까 아니겠죠? 누구에게 이롭다? Be good for. 헤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갯벌 인근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people who that live. 그 다음에 near mud flats가 멀리 떨어진 거 아니고 far from 아니고 near 서로 반대말 관계. live는 다른 형태 될 리가 없죠. 관계사 선에서 사람 현재 시제 do 들어있는 형태. people who 또는 뭐 that 생략은 안 되고 live near mudflat areas가 뭐 한다? 두 들어있는 형태 they make a living이죠. they make a living 수거 make a living 뭐뭐 함으로써 by catching fish and other sea animals nearby 원래 붙였어야 되겠죠. near랑 by랑 띄어 쓰는 거 아닌 거 알죠? 인근에서 근처에서 그 다음에 갯벌 덕분에니까 thanks to mudflats people can get fresh seafood 신선한 해산물을 can get fresh seafood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먹고 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레저 활동도 할수 있어요. People can enjoy fun activities such as 뭐와 같은 mud sliding and body painting 어디에서? On mud flats에서. People can also watch a large number of birds. Birds는 birds인데 어떤 which 또는 that 주격이라서 생략 안 돼. 사람 아니라서 who 안 돼. That feed on. The sea animals there 거기에서 sea animals를 먹고 사는 feed on 하는 a large number of birds를 a large volume 부피 아니고 amount도 양이기 때문에 요거 둘다 a large volume of라든지 a large amount of는 much입니다. much 얘들은 much가 돼요. 하지만 number, a large number of는 many가 되는 거죠, 얘는. 오케이, they는 people 대신 왔고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말하기를 Mudflats are nature's gift죠. 자연의 선물이다. 누구에게 주는? To living things에게 주는. 전치사 to도 잘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18번 문장부터 22번 문장까지 환경적인 도움이 되는 거. 헤이, 갯벌이 뭐 하니? 한번 살펴봅시다. Let's see what they do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크게 봤을 때세 토막에서 마지막 토막입니다. 다양한 생물들에게 요렇게 얘기한 다음에 Let's see what they do 한 다음에 다양한 생물들에게 보금자리 인간에게도 이득, 그 다음 마지막 토막은 환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시작됩니다. Mudflats help the environment greatly. 갯벌은 도와준다. 환경을 어찌 도와준다? 엄청나게 도와준다. 여기서 우리가 형광펜 예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 greatly의 형태에 대한 얘기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8번부터 19번 사이에는 How do mud flats help the environment?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How do mud flats help the environment? 어떻게 mud flats가 환경에 도움을 줍니까? 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How do mud flats help the environment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여기는 How are they good for people? 그 mud flats가 어떻게 이롭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뭐 What do mud flats do? 뭐 하는데에 대한 대답이고요.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거. 자, 그래, greatly 형태에 대해서 알아둘 거고요. 그 다음에 mud flats hold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a lot of 대신 쓸수 있는 거. 눈치가 빠르다면 much 말고 다른 얘기도 할 거라는 눈치가 있을 거예요, 아마. a lot of 대신 쓸수 있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뒤에 what을 쳐다보고 much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중1 수준의 답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번 과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으니까 a lot of water 대신에 뭐도 되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so 왔죠. so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왔고 뒤에 뭐가 왔다. They can reduce 뭐 하답니까? 의미 새로운 단어. 그 다음에 damage from floods 전치사 빈칸 문제. 홍수로부터 오는 발생하는 피해란 뜻이겠죠. 홍수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니까 전치사 from이라는 거. Damage from flood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lso 또 나오네요. also 문장 배열 문제. 또한 mud flats가 filter 해준다. 여과시켜준다.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Water that flows. water는 water인데 흘러가는 물을 걸러주네요. 뭐로부터 와서 어디까지? From the land. 육지로부터 와서 바다로 흘러가는. That flows from the land into the sea. 오케이. 이런 것들 챙기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remove. 아까 reduce 나왔고, 줄이다, reduce. 그 다음에 remove, 제거하다. remove는 세 단어로 돼 있는 같은 말,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되겠고요. They remove bad things. 그것들이 나쁜 것들을 제거해준다. 어디에 들어있는? In the water. 물 속에 들어있는. Before it enters the sea.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It에 대한 얘기, before에 대한 얘기, enter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 enters와 the sea 사이에 쓸데없이 뭐 넣지 말라라는 얘기 하면서 얘가 누구 같냐, 누구 같냐라는 얘기 하겠죠. Before it enters the sea. 그것들이 물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해줍니다. 오염 물질들이겠죠. 오염 물질들을.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Thanks to 또 나오네요. Thanks, mud flats. 갯벌 덕분에 the water that reaches the sea is clean. 바다에 도달하는 물이 오져서 챙기고 형태 챙기시고요. is clean. 깨끗하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선생님 잘라놨는데 이어가야 될것 같죠. 그러니까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홍수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환경에 도움이 준다 했는데 잠깐 뭐 중간 정리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준다. 어떤 식으로 환경에 도 How do mud flats help the environment에 대해서 일단 홍수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엄청난 물을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흘러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버퍼라고 합니다. 이런 역할하는 거 버퍼의 역할 뭔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하는데 뭐 많은 양을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갯벌이 필터의 역할을 해준다. 갯벌이 필터 역할을 해준다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딱 봐도 알겠죠. 아, 매우 촘촘한 구조로 돼 있죠. 나쁜 물질들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겠죠. 오케이. 그래서 깨끗해지. 그 결과적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또 mud flats work as the earth lungs.
자, 요거 뭐 아까 전에 뭐뭐를 주식으로 삼아서 먹고 살다, 뭐뭐를 주로 먹고 살다 할때 feed on이라는 수거였고요. 이번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한다니까 work as겠죠. work as. 뭐로서의 지구 허파의 역할을 한다니까 여기 as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지구 허파 역할을 한다. 산소를 생성한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They produce, butterflies produce, 생성해낸다. A huge volume of oxygen, 엄청난 양의 산소를. 뭐 요거 a huge volume of 대신에 쓸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oxygen 셀수 있는 점 챙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대시 주격이니까 요 뒤에 따라온 동사의 형태, 그다음에 necessary라는 단어 필수적인 전치사 챙기셔야 되겠고요. 전치사 챙기셔야 되겠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엄청난 양의 산소를 갯벌들이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이 지구가 말을 하죠. Mudflats keep me healthy and clean. 갯벌이 나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준다. 자, 요거 요 부분 중요하고요. 1, 2, 3, 4, 5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요 녀석의 형태에 대한 얘기. 품사에 대한 얘기. 어떤 품사가 와야 되는가?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dflats help the environment greatly. 자,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절대로 great가 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하는 역할이 크게 환경입니까? 크게 도와준답니까? 크게 도와준다죠.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된다? 어찌하다를 하고 있죠. 어찌 도와준다? 크게 도와준다. 엄청나게 도와준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부사가 와야 되지. 형용사가 올 자리가 아니다. 자, 요거는 뭐 요거 지금 이제 뭐 품사에 대한 얘기, 부사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거 얘기하면 이번에는 이 녀석이죠. 이 부분. 이번에는 이 자리에 건강하게라는 의미, 우리말 해석상 건강하게라는 의미 또는 깨끗하게라는 의미인 healthy라든지 cleanly가 이번에 오면 안 됩니다.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갯벌이 나를 건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준다니까 부사가 와야 될 것만 같지만 이거 1, 2, 3, 4, 5 하기로 한 이유가 이게 5-2조 다른 말로 하면 가장 5-2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구조적 형태는 make a 어떤이라고 했었던 그거죠. 그 5-2면 맨날 하는 5 형식이면 맨날 하는 거 하면 So I am healthy입니까? I am healthy입니까? I am healthy. I am clean입니까? I am clean입니까? I am healthy and clean thanks to mud flats 하고 똑같은 얘기죠. So I am healthy and clean thanks to mud flats. 나는 건강하고 깨끗해. 갯벌 덕분에. 이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5-2 형식으로 한 거고, 얘는 2 형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라는 문법적 용어로 설명하겠죠.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주어와 동사처럼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형용,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지 동사가 되지, 부사가 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얘들은 반드시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되는 5-2다. make a 어떤, keep a 어떤. 연결해서 형태에 대한 얘기 챙겨주시고요. 마찬가지, 여기는 greatly가 와야 될 자리다. 크게 도와준다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hol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hold 처음 배운 뜻입니다. 붙잡아두다, 붙들어 놓다란 뜻이고요. 그 외에 뭐, hold a party 같은 표현 보면, hold a party 같은 표현은 have a party 하고 같고요. hold 뒤에 어떤 것이 오면 또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란 뜻도 된다는 거. 개최하다. 홀드가 개최하다는 뜻도 있고 붙들어 놓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개최하다 뜻일 때는 2번이라고 하고요. hold, 붙들어 놓다 할때 1번이라고 할게요. hold. hold의 다양한 의미. 뭐 이런 거 다양한 의미 왜 합니까? 시험 문제에 hold 밑줄 꺼놓고 이 hold랑 같은 뜻으로 쓰인 5개 문장에 들어있는 hold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는 이런 문제죠. 다양한, 다의어 문제라고 합니다. 다의어. hold가 붙들어 놓다로 쓰였는지, 행사를 열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뭐또 홀드가 뭐 3번 뜻으로 멈추다라는 뜻도 있으나 멈추다. 스탑의 의미도 있어요. 스탑. 오케이. 홀드의 다양한 의미. 자, 그 다음에 a lot of water가 much water가 된다라는 건 중1 수준의 답이고요. 그거 말고. 자, 이게 양이죠. 양이니까 뭐겠다. a large volume of로 바꿔 쓸수 있겠죠. a large volume of water 또는 large, 아까 전에 양이란 뜻의 amount도 있다 했죠. a large amount of water, a large volume of water.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뭐다? a large number of water는 안 되겠죠. a large number of는 안 되고, a large volume of, a large amount of. 뭐 large 대신에 huge 같은 걸 써도 되겠습니다. 크기를 나타내는 커다란, 뭐 big도 돼요. 빅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들 이 자리에 되겠죠. A big volume of, a big amount of, a huge volume of. 어쨌든 amount나 volume이 와야지 number는 안 된다는 거. much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so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얘는 그래서이고요. 앞에 원인이죠, 원인. 머더플래츠가 많은 양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원인에서 결과적으로 갯벌이 뭐 해줄 수 있다? 줄여줄 수 있다. 뭐 당연히 데이는 갯벌 대신 왔죠. Butterflies can reduce. reduce. 뭐 하다? 줄이다였죠? 줄이다. 바꿔 쓸수 있는 건 lessen이라든지 또는 decrease. 줄이다라는 뜻의 reduce lesson. 수업 레슨 아닙니다. 수업 레슨은 이거고요. lesson. lesson. lesson decrease. They can decrease. 그것들이 줄여줄 수 있다. Damage from floods. 홍수로부터 오는 피해니까. 전치사 빈칸이라면 뭐뭐로부터 오니까 from floods죠. Damage from. 뭐 damage from 이렇게 gift to 외우듯이 누구에게 주는 선물? Gift to. 뭐뭐로부터 오는 피해? Damage from. Damage from floods. 홍수로부터 오는 피해를 줄여줄 수가 있다. also 나왔습니다. 덧붙이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거 게다가 뭐 besides라든지 그다음에 뭐 moreover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in addition, additionally 뭐 아까 in addition 했으니까 이번 additionally 게다가란 뜻이죠. mud flats가 filter 걸러준다. water that flows. 자, 주격 관계 대명사죠. 사물이죠. 그래서 생략이나 후문 안 되고 위치나 대시죠 이번엔. 그리고 형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선행사가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뭐 들어있는 형태? does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된다는 거. flow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자 from A into B라는 표현입니다. from A into B 출발지이죠. A가 그 다음에 도착지가 B죠. A에서 B로 땅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from the land into the sea. 뭐 여기에 from the sea into the land 돼 있으면 이상하다라는 거. 출발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 도착지가 나와야 되겠죠. 땅에서 출발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땅으로부터 바다로 됐습니까? A로부터 B로. 뭐 into 대신에 to 쓸수 있습니다. from A to B 얼마든지 되죠. 땅에서 바다로. flows, 흘러가는 물을 걸러준다. 자, 여기 reduce. reduce 해준다, 뭐를? damage from floods를. filter 해준다, 뭐를? water that flows from the land into the sea. 땅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여과시켜준다, 걸러준다. 걸러주니까 나보면 they remove. 이번에 remove죠. 동사들이 계속 중요해. 지금 reduce 해준다, 뭐를? damage from floods를. filter 해준다, water를. remove 해준다, 제거시켜준다. 나쁜 것들을. 어디 속에 들어있는? 물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 bad things in the water.
자, remove 제거하다였고요. 어휘 할때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get rid of였죠. get rid of bad things, remove bad things. 됐습니까? 여기 reduce가 아니고 remove입니다. 제거하다. 여기 뭐 그리고 내용적으로 같은 말은 filter 이 자리에 넣어도 됩니다. filter. They filter bad things. get rid of, remove.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할 거 일단 얘부터 할까요? 자, enter는 visit 같은 애죠. go 같은 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enters industry라든지 into 같은 것들 이번에 오면 안 돼요. enter the room 한다 했죠. 전치사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메리 미 비짓 코리아 하듯이 전치사 없이 쓰는 녀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 건 뭐냐? 일단 before the water enters the sea라는 건 알겠죠? it은 the water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물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시켜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자, 이걸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문법적으로 시간의 부사절이라 하죠. 자, 슬슬 눈치가 있다면 눈치챘을 건데 시간의 부사절,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이 자리에 will, enter 같은 형태로 하면 안 되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enter는 enters의 형태밖에 안 된다. it이니까 enter 안될 거고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will enter it before it will enter the sea 해도 안 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해 줘야 된다.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었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thanks to mud flats. 그래서 갯벌 덕분에 the water that reaches the sea. 자, reach에서도 뭔 얘기할 거냐? reach도 얘가 누구 같다? visit 같다는 얘기 또 해요. 자, 이게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A로 시작하는 녀석을 만약에 쓴다 치자. 그 녀석은 누굽니까? arrive고, does 들어있어야 되니까 arrives 할 텐데, that arrives the sea 하면 안 되고요. that arrives in. arrive는 go처럼 go to 하듯이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The water that arrives in the sea is clean. 이렇게 됩니다. arrive를 썼을 때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arrive의 뜻 도착하다죠. 도착하다. reach의 뜻뭐 도달하다. 뭐 도착하다하고 똑같아요. 도달하다. 도착하다. 뜻은 똑같은 녀석입니다. 근데 얘는 전치사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arrive로 바꿨을 때는 arrives in the sea가 돼야 된다. 뭐 at이든지 in이든지 뭐 하여튼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아니면 reach를 썼을 땐 전치사가 있으면 안 돼. 지금 연달아서 지금 전치사 있으면 안 되는 동사 두 개를 사용됐어요. 이거 약간 의도가 보입니다. 쓸데없는 전치사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 사물이고 시제가 현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위치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동사 나오는데 선행사 단수고 시제 현재니까 이번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만 한다. 그래서 reach 하면 안 된다. reaches 해야 된다는 거. 전치사 있어서도 안 된다. arrive 쓰려면 전치사 써라. 이거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요 녀석도 참 중요하죠. it is clean으로 가져야 된다. they are clean이 아니다. the water is clean. mudflat 덕분에 바다에 도달하는 물이 깨끗합니다. 자, 요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산소를 갯벌이 발생시킨다는 내용입니다. Mudflats walk as the earth lungs. 갯벌은 지구의 폐로서, 자, 여기 as가 세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as는 because 대신 쓸 수도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when이나 while 대신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뭐로서 뭐뭐로써 라는 as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빈칸 문제. 지금 이 문장이 전달한 의미가 갯벌은 지구의 폐로서 이걸 자격의 전치사라고 해요. 자격. 오케이. 우리가 이 as가 이 뜻이 있다는 건 be known to, be known for, be known as 할 때도 다뤘습니다. 오케이. Mudflats walk. 그래서 갯벌이 역할한다. 뭐로서? 지구의 폐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빈칸 문제 챙겨주시고요. 뭐로서 역할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produce. 뭐, make의 의미죠. 근데 produce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자, a huge volume of, a large volume of.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ig이라는 의미가 있나? big volume of. 엄청난 양의. 기본적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건 so much죠. much oxygen. oxygen 셀수 없는 명사니까 양이고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되겠다. 넘버는 안 되고 양이란 뜻의 amount는 가능하겠죠. A huge amount of oxygen, a huge volume of oxyg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산소는 산소인데 어떤 필수적인 누구에게 생명? 어디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에게 생명들을 위하여 꼭 있어야만 하는 산소를 만들어낸다. 이런 구조죠. 자, that 계속해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엄청나게 나오네요. 저 사람 아니고 사물이니까 위치는 가능하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일단 형태적으로 단수니까 is가 오죠. 근데 요거 이렇게 합쳐서 보세요. 이거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죠. 요거 두개 괄호 해놓을 수 있는 거죠. 뭐 가능하다? That is, which is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장 좀더 짧고 간단, 조금 더 짧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They produce a huge volume of oxygen necessary for life on the earth. 이 부분이 생략이 가능하다. 자, necessary 스펠링 꼭 알아두시고요. 뜻은 필수적인이고요. 같은 말한개 정도 챙겨두세요. essential 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이란 뜻이죠. essential for life on the earth. necessary for life on the earth. 전사 빈칸, 전사 빈칸. 지구상에 있는 생명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이 life도 이것도 hold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듯이 life도 뜻이 많고요. 여기에 life의 뜻은 생명체란 뜻이다. 얘가 그 위에 이외에 뭐 1번 생명체라면 그 외에 뭐 삶, 인생 이런 뜻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뭐그 다음에 또 생명이란 뜻도 있습니다. 생명하고 생명체는 달라요.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할 때는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 그대로 living thing의 뜻입니다. living things. for living things on the earth. 그래서 이 life는 living things로 바꿔 쓸수 있다. for living things on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엄청난 양, volume, amount, number 아니고, oxygen을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할 건 앞에 됐습니다. 이게 5-2라서 keep a 형용사, keep a 어떤, make a 어떤 와야지 부사 형태 와서는 안 된다. healthily, cleanly 있다고 이상한 애들 오면 안 된다. 같은 표현은 so I am healthy and clean thanks to mud flats다. 됐습니까? 자, 자세하게 설명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자, 세 번째. 어떤 질문에, 어떤 말에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여기까지 왔냐. Let's see what they do 해서 첫 번째 토막,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 두 번째 토막, 인간들에게 유익. 세 번째, 환경적으로 유익. 됐습니까?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었냐면요. How do mudflats help the environment? 어떻게 갯벌이 환경에 도움을 줍니까?에 대해서. 자,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라는 말한 다음에 그 속에서 1번은 Mudflats hold a lot of water. 엄청난 물을 수용해 둡니다. So they can reduce damage from floods. 홍수로부터 오는 피해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필터 시켜줍니다. Also, Mudflats filter what? Water that flows from the land into the sea. 땅으로부터 바다로 flows, 흘러가는 관계사 썼으니까 어떤 시로 바뀌죠? 흘러가는 물을 걸러줍니다. 걸러주면서 they remove bad things in the water. 물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제거시켜줍니다. Before the water enters the sea. 물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Thanks to mud flats, the water that reaches the sea is clean. 그래서 결과적으로. So. 그래서, thanks to water flats. 바다에 도달하다를 썼어요. arrive 말고 reach 썼으니까 전체 쓰면 안 되고요. 형태 주의하십시오. does 들어있는 형태. is clean. Mud flats walk as the earth longs. 그래서 갯벌은 지구의 폐로서 역할을 한다. 폐 역할을 한다니까 산소 만들었다는 얘기 하겠죠. They make a huge volume of oxygen that is necessary for life on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mud flats keep me healthy and clean. 그래서 갯벌이 나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준다, 지켜준다. 자, 그럼 클래스 카드 만나봅시다. 오케이. 자, 어떤 말로 시작하냐. 자, 갯벌이 도와준대죠. 무엇을, 환경을. 어찌시 올자리죠. 크게, 엄청나게. 그래서 누가다? Mother Flats help. Help what? The environment. How? Greatly. Mud flats help the environment. Greatly. 자, 그러면 뭐냐. 줄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Mud flats가 뭐 해줄 수 있다? 담아둘 수가 있는 거죠. 뭐를? 엄청난 양의 물을.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줄여줄 수 있다. 뭐를 줄여줄 수 있다? 홍수로부터 오는 피해를.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Mud flats hold. Mud flats hold. What? 자, 많은 양, a lot of water, a huge volume of, a huge amount of, 볼륨하고 amount였어, a lot of water. So, 그것들이 줄일 수 있다, they can reduce, 뭐를, damage from floods, damage from floods. Mud flats hold a lot of water, so they can reduce damage from floods. 오케이, 그 다음 부분은 뭐다? 그 다음 이제 걸러주는 거 여기 하는 거죠. 그래서 mud flats가 걸러준다. 뭐를 걸러준다? 물을 걸러주죠. 그렇죠? 물은 물인데 어떤 물입니까? 땅에서 출발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과시켜준다. also 때문에 글의 순서가 주의하라 했고요. 그래서 걸러준다. Mud flats가 필터 시켜준다. The water죠. The water는 water인데 관계사 썼죠. 그래서 얘 단수니까 이 flow의 형태 주의하라 했죠. 그래서 filter the water that flows. does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출발, 도착. From the land into the sea라는 표현. From the land into the sea. Also, mud flats filter. Water that flows from the land into the sea.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요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필터 대신에 remove가 사용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제거시켜준다. 뭐를? 물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을. 그래서 어떤 뭐가 바다에 도달하는 물이 어떻다? 깨끗하다.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거. 바다에 도달하는 물, 앞만 길어봤자 그것은 깨끗해요. 이 표현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they remove what? Bad things in the water. Bad things in the water. 그래서, 아, 이거, 그래서가 아니고, 뭐뭐 하기 전에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before it enters the sea죠. Before it enters the sea. 됐습니까? 뭐 교과서에 before it enters the sea라고 돼 있죠? 뭐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에 오류가 있었겠지. 여러분 교과서엔 자료 오류는 없겠죠. 이렇게 돼 있죠, 교과서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안에서 이제 산소 생성한다는 내용. 산소를 생성함으로써 환경에 도움을 준다는 거. 그거 얘기할 차례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생성한다. 엄청난 양의 산소를.
엄청난 양의 산소를, 엄청난 양의 산소는 산소인데 어떤 꼭 있어야만 하는이죠.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 지구상에 있는 생명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생성합니다. P로 시작하는 동사죠. 오케이, 만나봅시다. 그래서 아참 이거 thanks to mud flats. 요거 아까 얘기해놓고 선생님 빼먹었네. The water that 자 요거 동사 리치죠. 리치 조심해야 될거 얘기했죠. 그다음에 리치의 형태 자체도 does 들어있는 형태. The water that reaches 전치사 없이 the sea죠. The water that reaches the sea. The water that arrives in the sea is clean. It is clean.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엄청난 양의 산소 그 문장. 그래서 뭐뭐로서의 역할한다. 뭐뭐로서 전치사 챙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mud flats가 워크하죠. As earth lungs, as the earth lungs. 전치사 as 챙기시고요. Mudflats work as the Earth's lung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양의 산소 이제 나오네. 그래서 P로 시작하죠. They produce what? 오케이. 그래서 a huge volume of oxygen 이렇게 되죠. Huge volume of oxygen 이제 시작됩니다. 관계사 that is necessary 누구를 위하여 for life 어디에 있는 on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They produce a huge volume of oxygen that is necessary for life on the Earth. a huge amount of, a huge volume of, a huge number of는 안 된다 했죠. much가 돼야지 many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거, which is, that is. 그 다음에 essential for life on the eart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구가 한마디 하죠. 오케이. 그래서 the earth가 말하기를, 5형 5-2 문장, mud flats가 keep 시켜주죠. 누구를, me를, 어떤 healthy and clean. 형용사들 와야 되는 거. The earth, mudflats keep me healthy and clean. 오케이. 심화자료. 자, 그래서 mud flats가 help 해주죠. 무엇을 the environment를 얻지 greatly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자, 홍수 피해 감소. 그 이유는 많은 양의 물을 모아둘 수 있기 때문에 mud flats가 hold 해주죠. A lot of water.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고 결과니까 so they can reduce. 없애진 못하지만 줄여줄 수는 있죠. Reduce. 무엇을 damage from floods. 자, from이란 전치사도 알아두라 했습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빈칸 만들면 여러분 힘들어 하니까. Damage from. 그다음에 damage하고 같은 말은 harm이고요. benefits는 정반대 말입니다. 얘는 이익이란 뜻이죠. 해니까 damage나 harm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hey는 당연히 mud flats죠. mud flats can reduce. 오케이. 추가하는 말 also, moreover,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besides도 기억나시죠? beside 말고 besides. 게다가 mud flats는 필터 걸러준다. water는 water인데 어떤 water? which나 that 하면 되겠죠. 주격이라서 생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flows from the land into the sea. 여기도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너그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From A to B. 땅에서 출발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됐습니까? 물을 여과시켜준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이 제거시키는 거죠. They가 remove 시켜주죠. 무엇을? 나쁜 것들이죠. Bad things in the water. 언제? 물이 들어가기 전에. Before it enters the sea. 그래서 they는 mud flats고요. mud flats remove bad things. 그 다음에 before the water enters the sea. 오케이. 그래서 mud flats 덕분에 thanks to mud flats the water는 water인데 어떤 water which나 또 대시죠.
그 다음에 더 들어있는 형태 which is. 그 다음에 여기 절대로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했습니다. which 썼기 때문에 which reaches the sea.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s, it is clean. 깨끗하다. 그 다음에 mud flats가 walk 역할한다. 뭐로써? as the earth lungs 폐로서 역할한다.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They가 produce 하죠. 무엇을 produce 한다? A huge amount, volume of oxygen. Okay, which is, that is necessary, 필수적이죠. Necessary for life. 전치사들도 꼭 알아두세요. For life on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만 하는 oxygen을. The earth가 말하길, the earth keep me healthy. 아이고, 여기도 뭐 이렇게 너그럽지? Healthy and clean. Why는 왜 놔뒀지? Okay, so I am healthy and clean. 나는 건강하고 깨끗해. 누구 덕분에? Thanks to mud flats 덕분에. 있습니까? 오케이. 너무 너그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부분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